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와 4위는 경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4위는 3번 전태풍, 10번 최고봉, 17번 이현승, 40번 이동진 선수가 뛰고요. 아프리카 프릭스 3번 김철, 7번 노승진, 12번 김동현, 23번 이강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본 경기의 심판은 박경택 심판과 자, 아프리카 프릭스와 소민의 경기 보내드리기 직전에 먼저 중계석의 박민수 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네, 많이 돌아갔어요. 아, 네. 네. 자, 먼저 경기를 끝냈는데 네. 승리 소감 한마디 먼저 들어볼게요. 아, 뭐 항상 매 경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희가 이제 방심하다가 항상 진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DSB한테도 결승에서도 작년 말인가 한번 위플레이 대회에서 한번 졌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박래훈 선수가 워낙 이점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좀 방심하면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승리가 됐네요. 그래서 초반에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었던 그 이유인가요? 일단은 네. 제가 이제 박래훈 선수보다 신장이 작기 때문에 아무리 붙어도 타점이 낮아서 슛을 잘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하도현 선수가 자기가 이제 자신 있게 막혔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도현 선수가 막았더니 이제 그 부분이 좀 이제 잘 막혔는데 또 그래도 확실히 이제 박래훈 선수 이름값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또 연속 두 방 때문에 좀 이제 쉽지 않은 경기가 됐겠다 했는데 이제 그래도 마무리가 잘 돼가지고 다행입니다. 한해 내린 인재는 이제 워낙 우승을 노리는 팀인데 이제 두 팀의 경기 네네 네. 어느 팀이 조금 더 견제가 되나요?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프릭스랑 어제 경기를 해서 11대 4까지 저희가 치다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반년 만에 이제 시합을 나왔고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지금 8주 정도를 넘게 이제 손발을 맞추면서 3개월 가량 이제 대회 감각이 있는 팀이고 둘 다 이제 우승 후보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겠다 했는데 11대 4로 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졌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거 졌다 했는데 왜냐하면 안 들어가던 김동현, 노승준 선수가 2점을 막 3번씩 넣어버리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꾸역꾸역 1점으로 이제 쫓아가가지고 이게 룰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너무 막 코를 안 불어서 보는 이제 관중분들도 눈살 찌푸러지다 보니까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룰 자체가 5대5로 소프트하게 바뀌어서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좀 약간 적용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얘기인 즉슨 지금 뭐 아프리카 프릭스가 더 견제가 된다. 후임보다. 다 견뎌졌죠. 왜냐면은 지금 정규리그 시즌 우승팀하고 플레이오프 시즌 우승팀이 이제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누구 하나 뭐 쉬운 상대 없이 다 이제 힘든 경기 될 것 같아요. 네, 전태풍 선수와의 매치업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떨까요? 그렇게 바라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영광이죠. 저는 이제 태풍이 형 완전 팬이었었거든요. 모든 선수들이 전태풍 선수를 보고 리듬감을 익히기 위해서 연습을 했고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뭐 이제 이렇게 대결을 바라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승패 경과를 떠나서 제가 이기면 당연히 저는 잃을 거 없는 선수고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면서 결승전에 임하는 각오와 태풍이 형에게 한마디. 태풍이에요. 저 이렇게 도발하면 안 되는데. 저희 KXO 리그를 저희가 이제 매년 해왔고, 저기 이제 프리미어 리그인데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제 우승팀인데 저희는 이제 KXO 리그를 좀 이제 우승하고 싶어가지고 좀 열심히 좀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응원해주시고 좋은 경기로 이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풍 형. 저번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 AAB 촬영 때 한번 뵀어요. 매치를 했는데 좀 이게 제가 막아봤던 선수들하고 확실히 이게 클래스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고 만약에 결승에 이제 이기셔가지고 올라오신다면 제가 이제 꽁무니라도 끝까지 쫓아다녀가지고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뚫는다는 얘기는 말씀 못 드리고 한번 진짜 꽁무니까지 쫓아가가지고 한번 막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결승전에서 박스타의 모습.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아프리카 프릭스와 포인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겸손한 또 발언이었어요. 네, 사실. 인터뷰를 또 나눴었는데 말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렇죠. 굉장히 또 재치 있는 말도 잘하고요. 네, 또 저도 한번 같이 3x3 교재를 같이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아프리카 프릭스와 포인의 경기 현재 점수가 4대4 동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팀파울이 포인이 3개네요. 자 외곽 김철! 좋았어요. 네. 자, 그리고 곧바로 왼쪽에서 최고봉. 자, 김동현. 자, 외곽에서 아프리카 프릭스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점수는 5대5.
빙글 돌면서 노승준 파울입니다. 자, 힘에서는 노승준 선수가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네. 자, 오늘 경기 이동준 선수가 얼마나 잘 막아낼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승준 선수의 포스트업 그리고 왼손 마무리 상당히 좋거든요. 자, 그리고 뭐 앞서 박민수 선수도 이 노승준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점수는 5대5. 그리고 자유투를 준비하는 노승준 성공했습니다. 이동준, 자, 패스 어렵게 연결됐어요. 네, 네. 골밑. 자, 득점을 올려줬던 이현승. 아, 지금 네, 힘과 힘의 대결인데 최공 선수가 잘 버틴다고 버텼는데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아프리카 프릭스가 힘이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장점을 좀 10분 활용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포인 같은 경우는 파울 관리가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벌써 팀 파울이 탁 뛰거든요. 네. 자, 그리고 외곽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8대6 두 점차. 이동준. 이동준.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마무리 좋았어요. 네. 자, 집중력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자, 김동현. 자, 그리고 외곽 던졌는데요. 자, 네. 파울이에요. 파울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투 투샷. 자, 아프리카 프리스 같은 경우는 네. 볼핸들러가 없기 때문에 약간 좀 고민이 많다 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들을 좀 이강호 선수가 충분히 잘 풀어주고 있고요. 또 김철 선수 역시 해결사로 나서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제도 이강호 선수의 활약은 대단했거든요. 아, 그렇죠. 자, 1구 성공. 그리고 코트 위로 다시 올라온 전태풍. 전태풍 선수의 또 위닝 샷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무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강호 2구째 2구도 성공했습니다. 자, 점수는 7대10 석점 차가 됐습니다. 자, 이현성 패스. 자, 패스 좋았어요. 이동준. 네. 자, 상당히 이현승 선수의 이 패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는데 그렇죠. 이현승 선수 저렇게 좌우에서 왔다 갔다 해주면서 네. 수비를 좀 혼란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조금 전 화면에 나왔던 분이 이 홍보대사로 또 위촉된 모델 안정민 네. 같은데 이제 결승을 앞두고 또 현장을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동준 안 들어갔습니다. 노승준 돌면서 아, 높이가 좋아요. 아, 좋았어요. 네. 이강호 외곽 들어갑니다. 아, 만만치 않네요. 자, 역시나 이강호 선수가 오늘도 좋은 활약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앞선 이동준 선수의 수비가 좋았거든요. 네. 전 저 선수께 프로에서 저렇게 열심히 수비한 적 본 적은 없었는데 3x3에서 몸싸움도 불사하는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태풍. 전태풍. 네. 바로 어제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였던 전태풍 선수인데 자, 노승준. 이현승의 수비가 좋았는데요. 힘이 굉장하네요. 네,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네. 곧바로 이현승 짧았습니다. 전태풍. 자, 김동현의 파울입니다. 점수는 8대13. 자, 김철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요. 네. 아프리카 프리스 네 번째 팀 파울입니다. 자, 포인은 이현승 선수가 교체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도 뭐 팀 파울 개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블락슛 이강호. 남은 시간은 5분 9초. 이동준. 아쉽게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파울입니다. 이동준 선수네. 네. 자, 이동준 선수 뭐 형의 역할까지 다 해주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4강전이다 보니까 뭐 판정 하나하나에 네, 그렇죠.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김동현.
1구 실패. 자, 그리고 2구째 김동현. 자, 2구는 성공하면서 점수차를 조금 더 벌렸습니다. 현재 6점차. 이동준 핸드오프 전태풍. 이동준 자, 앞에 들어왔어요. 네. 아하! 아하, 이게 메이드가 되지 네. 않네요. 자, 그리고 이강호 블락슛. 아, 수비 좋네요. 네, 최고봉 선수의 블락슛. 자, 그리고 앞선 장면에서 이동준 선수의 이 마지막 장면이 조금 아쉬웠죠. 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아, 그리고 최고봉 선수의 블락샷. 자, 좀 먼 거리인데요. 오! 오! 이강호입니다. 자, 어제도 굉장히 먼 거리에서 넣었었는데 네. 자, 오늘도 슛감이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현승. 자, 외곽에서 노승준. 자, 이강호 선수 붙어줘야 돼요. 네. 자,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네, 이강호 선수가 또 높이 어드밴티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자, 전태풍 선수가 매치된 상황에서 던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자, 현재 9대16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고요. 자, 확실히 뭐 오늘도 역시나 뭐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강호 선수가 터져주면서 아프리카 프릭스 현재 조금 점수 차이를 크게 벌리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주일 감독이 어제 일정 끝난 다음에 특훈을 해주면서 네. 이 볼핸들러 한준영 선수가 없는 공백 메울 수 있다 뭐 이렇게 호언장담했었는데. 아, 그렇군요. 네, 아마 이런 부분을 좀 믿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어떤 특훈을 했는지까지 보셨나요 혹시? 아, 엿봤지만 네, 정확하게 듣진 못했습니다. 네. 자, 아, 모델 안정민님이 맞네요. 네. 네. 자, 이강호 볼을 뺏어냈습니다. 이번에도 먼 거리 안 들어갔고요. 전태프 안쪽 투입 이동준 돌면서. 자, 좋았어요. 네. 네. 자, 포위는 바로 이런 플레이를 굉장히 즐겨하는 또 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아프리카 브릭스 너무 외곽 고집할 필요 없어요. 네, 이현승. 자, 오히려 좀 급한 쪽은 포인이기 때문에 자, 아프리카 브릭스가 여지를 줘선 안 됩니다. 네, 포인은 심지어 또 팀파울에도 걸려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외곽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전태풍. 아우! 아하! 굉장하네요. 네, 전태풍. 자, 이강호 오픈 던집니다. 자, 이강호! 오프를 놔주는 거는 네.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건 똑같아요. 오. 자, 지금은 충돌이 조금 크게 있으면서 네. 자, 이현승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자, 이현승 선수가 슈팅 동작에서 파울을 얻었기 때문에요. 네. 잘 둘 던지게 됩니다. 자, 아프리카 프릭스 셧아웃 승리까지 이제 석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유투를 준비하는 이현승. 점수는 11대18. 1구 실패. 이현승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이 조금 컸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자, 2구는 들어갔습니다. 오, 자, 네. 와우. 네. 와우 선언. 자, 노승준 선수가 노골적으로 들어가 봤거든요. 네.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자, 이미 뭐 팀 파울에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투를 줄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제 뭐 결승 진출까지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아프리카 프릭스입니다. 1구 실패. 뭐 포인으로서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 상황에도 너무나 중요해진 상황이고요. 2구는 들어갔습니다. 12대19, 7점차. 전태풍. 자, 외곽 이동준. 이동준 안 들어갑니다.
자, 최고봉. 자, 리바운드 최고봉. 아, 마무리 좋네요. 네, 골 밑에서 해결을 지어줬습니다. 자, 아프리카 프릭스의 외곽을 막아야 됩니다. 여지를 줘선 안 돼요. 자, 김동현. 아, 인앤아웃. 자, 이강호 앞에는 이동준. 자, 패스 연결. 노승준 볼을 뺏깁니다. 자, 이동준 선수의 손질 좋았어요. 네. 네. 지금 또 심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노승준 선수의 네. 다리를 맞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다리에 네. 맞았다. 하지만 보는 각도가 달랐기 때문에 예. 못 본 것 같아요. 네, 이미 샷클락 바이올렛이 걸렸죠. 자, 공격권은 포인에게 넘어왔습니다. 전태풍. 자, 돌면서. 아, 자, 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이동준. 네. 자, 결국에는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김철 안 들어갑니다. 이동준의 리바운드. 전태풍 하이포스트. 아, 오,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또 한 번의 충돌이 있었던 네. 것으로 보이는데 김철 선수가 네. 자, 그리고 이 경기 다음에 이제 여자부 결승전이 있거든요. 네. 자, 이강호의 패스. 노승준 돌면서. 자, 볼 살려냈습니다. 네. 아, 무리해서 이전보다는 네. 1점으로 인사이드 공격하는 게 좋습니다. 좀 상대 팀 파울이기 때문에 잘만 한다면 2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자유투 기회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과 여러 상황은 아프리카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프릭스가 작전 타임을 요청했는데 네. 약간 좀 심판 판정에도 예민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약간 조금 더 침착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KXO 3X3 부회장님이시죠? 네. 아, 지금 비가 오나요? 비가 자, 조금 오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순간인데 네. 자, 우선 뭐 날씨 상태를 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네. 뭐 아직 많이 오지는 않는데 자, 하지만 코트가 미끄러진 게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아주 걱정이 되네요. 아, 우선 경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태풍 외곽 던집니다. 자, 네. 바로 들어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포인이 두 개 모두 성공시키고 그리고 수비에 성공을 한다면 네. 자, 이 경기는 뭐 끝까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중요한 상황에서 전태풍 제투 1구 들어갑니다. 오, 들어왔어요. 네. 지금 전태풍 선수 혼자 3점을 연속 넣고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전태풍이 2구째를 준비합니다. 2구는 안 들어갔습니다. 네. 자, 김동현 짧게, 그리고 이강호 앞에는 전태풍. 노승준. 노승준? 네. 자, 얹어 넣습니다. 이현승 불발. 오우, 네. 자, 지금은 네. 장면에서 오, 네. 네. 일단 김동현 선수의 머리에 맞고 아웃이 됐고 파울은 선언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준? 자, 패스 네. 왔어요. 자, 이번 수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프리는. 자, 반면에 아프리카 프릭스는 집중력 있게 가장 확실한 득점 찬스를 노려야겠죠. 아, 자, 파울입니다. 게다가 팀 파울이 걸려있는 상황. 이러면 자이투 두 개. 자, 승리의 쐐기를 박을 기회를 잡게 됩니다. 네. 김동현. 자, 하나만 들어가도 승리죠.
자, 우선 1군은 안 들어갔습니다. 네. 만약 이 경기 아프리카 브릭스가 이기게 된다면은 네. 지난 타단체 타리그 결승전에 이 리벤지에 성공하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네. 2구도 안 들어갔습니다. 자, 2구도 안 들어갔어요. 전태풍. 자, 외곽 이현승 던집니다. 2점 안 들어갔습니다. 아하, 안 들어갔어요. 자, 리바운드 아프리카 브릭스. 그리고 이강호 외곽 불발됐고 골밑. 오호! 자, 지금 메이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동준. 자, 아, 이것도 안 들어가네요. 다시 한번 이현승. 정말 안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아, 자, 지금 순식간에 몇 개의 슈팅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역시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네. 포인도 잘 넣지 못하고 있고요. 자, 아프리카도 세기를 박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로는 아, 현재 뭐 전혀 급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네. 침착하면 경기는 끝나거든요. 노승준. 그렇죠. 노승준이 네. 결국 이번 경기를 끝냅니다. 자, 아프리카 브릭스가 지난 맞대결 패배를 완벽하게 소록하면서 네. 하늘내린 인재와 또 맞붙게 됐습니다. 자, 포인과 네. 아프리카 브릭스의 경기 최종 스코어 17대 21. 아프리카 브릭스가 결승으로 올라가서 하늘내린 인재와 아, 계속 경기를 결승전을 치르겠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이번 경기 역시 워낙 치열한 경기를 보여줬고 특히나 아프리카 프릭스 한준혁 선수의 부재가 있었습니다만 이 내외곽에서 이강호 선수의 활약과 함께 스타 군단 포윈을 꺾으면서 다시 한번 하늘 내린 인재와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이 박민수 선수가 뭐 앞서 인터뷰에서 아프리카 프릭스와의 연습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한 경기력 결승전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여자부 결승으로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곽 김철. 아, 좋았어요. 네. 자, 그리고 곧바로 자, 아, 왼쪽에서 네, 최고봉. 자, 김동현. 자, 외곽에서 아프리카 프릭스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점수요. 아, 네. 이강호 외곽 들어갑니다. 만만치 않네요. 리드가 되지 네. 않네요. 자, 그리고 이강호 블락슛. 아, 수비 좋네요. 네. 자, 좀 먼 거리인데요. 오! 오! 이강호입니다. 자, 어제도 굉장히 먼 거리에서 넣었었는데 네. 자, 안 들어갔고요. 전태풍 안쪽 투입. 이동준 돌면서. 자, 좋았어요. 네. 네.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전태풍. 아우! 아하, 굉장하네요. 네, 전태풍. 자, 이강호 오픈 던집니다. 자, 오, 이강호! 네. 오픈을 낮춰. 외곽 이동준. 이동준 안 들어갑니다. 자, 최고봉. 자, 리바운드 최고봉. 아, 마무리 좋네요. 네, 골밑에서 네. 해결을 지어줬. 전태풍. 자, 돌면서. 아, 자, 네. 너무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이동준. 네. 자, 결국에는 해결을 해줬습니다. 전태풍 하이포스트. 아, 들어갔습니다. 네. 아, 우선 경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태풍 외곽 던집니다. 자, 네. 바로 들어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포인이 두 개. 자, 중요한 상황에서 전태풍 제투 1구 들어갑니다. 오, 들어왔어요. 네. 3개. 그리고 이강호 앞에는 전태풍. 노승준. 노승준? 네. 자, 어저 파울은 선언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준? 자, 패스 네. 왔어요. 안 자, 들어갔어요. 자, 리바운드 아프리카 프릭스. 그리고 이강호 외곽. 불발됐고 골밑. 오호! 자, 지금 자, 메이드가 되지 않고 있어요. 노승준. 그렇죠. 노승준이 네. 결국 이번 경기를 끝냅니다. 자, 이번 경기 역시 워낙 치열한